시작하겠습니다. 와, 좋아요, 좋아요. 네, 이분은 예전부터 저희가 받았던 고민 상담을 오늘 해볼 거예요. 고민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나라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샤이닝스타 왕팬님께서 12살이시고 이제 사춘기 때문에 엄마랑 아빠랑도 친구들이랑도 자꾸 다투게 된다는 고민을 보내주셨어요. 아마 이 시기를 지나오신 많은 하모니분들이라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자꾸 짜증이 나고. 근데 사실 이거는 12살 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나요? 이거 20대라도 적용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직장생활하다 보면 화가 많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약간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나라가 생각했을 때 나이를 불문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짜증을 내고 후회가 된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이 들 때 바로 사과를 하는 게 일단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왜 그랬어? 미안해. 이렇게 바로 사과를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요? 사과는 빠르게. 와, 국밥보다 든든한 샤이닝스타님, 자나깨 나라님 방송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건 상담하려고 읽은 건 아니고요. 그냥 나라가 읽고 싶어서 읽는 거예요. 김레나님, 저는 합기도에 좋아하는 오빠가 한 명 있어요. 그 오빠는 저에게 그다지 관심을 주지 않아요. 유유. 조금의 관심이라도 받을 만한 방법이 없을까요? 유유. 와, 연애 상담. 합기도에 좋아하는 오빠가 있대요. 오빠, 좋아하는 오빠가 있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는 일단은 이분이 원하는 거는 일단은 그 오빠랑 뭔가 관심 있는 약간 썸 단계까지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부딪힐 일이 많지 않을까요? 같이 이렇게 막 훈련도 하고 트레이닝도 하고 그럴 때 뭔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같이 연습도 하고 그러면 좀 친해질 것 같기도 하네요. 나라라면 좀 적극적으로 티를 낼 것 같아요. 이따 김레나님 사연 하나 더. 채나라님을 좋아하는데 어떡하죠? 어떡하긴요. 계속 좋아하세요. 네. 진진자라 지리지리자님. 나라야, 프라이데이에게 셜록 춤춰달라고 부탁해줘. 부탁해볼게요. 네, 요즘 연락이 안 돼요. 뭐 하고 계시는지. 네, 연락되면은 부탁해볼게요. 샤이닝스타스쿨 제 104기 재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샤이닝스타스쿨에 재학 중인 한 여학생이에요. 저는 요즘 푹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펑듀처럼요. 근데 제가 딸기꼭지에 살던 미생물이 움직였던 자국이라면 그분은 빅토리아 폭포만한 초콜릿 폭포 정도? 너무 거리가 멀어요. 제가 그분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요, 그분이 너무 반짝여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분은 노래도 그다지 잘하지 않으시고 춤도 별로 못 추시고 돈을 많이 밝히고 게임도 잘 못하시지만 그만큼 다른 사람들보다 백배 천배 노력해서 춤도 노래도 잘하게 되시고 이젠 돈 밝히는 모습도 사랑스럽고 게임은 텐션으로 극복하시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멋져서 동경하게 됐어요. 저는 그분과 나란히 무대에 서보는 게 꿈이에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유유. 내공 100 겁니다. 흐흐. 내공 냠냠 신고해요. 감사합니다. 와, 게임이 텐션으로 극복하다니요. 이제 실력으로 승부한다고요. 오늘 꿀가이즈에 룰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룰은 영어만 말하는 2부입니다. 영어만 말해야 돼요. 영어 말고 다른 나라 말을 하면은 벌칙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인가요? Ready? Start! I will play Fall Guys! I wanna go home! I wanna go home! Yes, yes, I can do it! Oh, thank you for your donation! I will cheer up! Cheer up! 룰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나라 너무 영어 잘해가지고 한국어만 말하기, 외래어 전체 금지. 알겠습니다. 아, 나라 진짜 영어 1등급인 거는 진짜 레알입니다. 레알입니다. 아, 레알! 아, 레알 왜 썼을까? 가리고 고운 우리말을 쓰겠습니다. 한판 끝났으니까 벌칙해요? 알겠습니다. 애플 시나몬 맛 빙그레 우유입니다. 이게 먹어보겠습니다. 괜찮은데요? 무슨 맛이냐고요? 스타벅스 맛. 이 느낌 뭔가 약간 스타벅스. 퓸! 아이고! 영어가 더 편할 것 같아요. 영어로 할 때가 오디오가 잘 안 되지 않았어요? 아, 오디오! 증기에서 떨어지는 녀석들 하세요. 증기. 머리에 증기가 올라오게 해서 증기예요. 하다 보면 진짜 머리에 증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정말 이 증기라는 이 사이트, 하! 이 증기라는 인터넷, 아! 이 증기라는 증기라고 하는 이 거미줄과 같은 망으로 들어가시면은 하실 수 있어요. 떨어지는 녀석들. 이번 건 뭐예요? 이 몸이 좋은 거네요.
뭐야 이거? 내가 삼계탕 맞았나요? 삼계탕. 무슨 일이야 이게? 아 완전 엉망진창이에요 정말! 저 할 수 있어요. 때리기 행진. 소리가 빈다고요? 소리 채우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안전하게 플레이도 안전하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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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말아야지. 말을 말아야지. 실컷 놀림만 당하고 플레이에서 걸리다니. 뭐예요? 무서워지려고 그래. 아, 곤약이에요? 에이, 곤약 그런 거야. 진짜 없는데. 이거 애플신형물이랑 먹으니까 버블티 같고 좋아요. 스타벅스랑 공차랑 콜라보한 맛이에요. 아시겠어요? 아 이게 뭐예요? 이번에는 걸리지 않을 거예요. 깔끔한 마무리 갑니다. 음향이 비지 않게 열심히 놀이를 해보겠습니다. 민정 이런 민정 놀이 감사합니다. 나랑 가자. 아 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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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한국말 같이 생겼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영어가 저렇게 생겼어요. 너무 한국말 같이 정직하게 도네 이렇게 생겼잖아요. 너무 아 창문 키를 창문 버튼을 눌렀네. 아 이거 싫은데. 먹어요? 맛있을까요? 잠시만요. 맛 설명을 해드릴게요. 끝맛은 라떼인데 이게 약간 가글의 커피 우유, 초록색 리스테린의 커피 우유, 그냥 그거예요. 갑니다. 데리기 행진 마지막 판. 아 지금 1단계를 통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고기 부글부글해요. 이래놓고 퇴근을 어떡해. 지하철에서 다 나라를 피하겠네. 입에서 냄새 난다고. 아 어떡해요. 어떡해. 오 되게 잘 가는데? 되게? 그죠? 되게 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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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라라. 아니 아니 아 그곳은 착각이었나? 아니 아니 오이 다음 판, 다음 무대, 다음 놀이는 아찔한 높이. 민정이로 이사님처럼 오늘 감사합니다. 나랑 1라운드 동안 예! 아 도네! 도네는 진짜 도네는 너무 한국말 같아요. 어차피 2라운드를 깨... 아 이게 영어 쓰래. 어차피 2라운드를 깰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잖아요. Unexpected Live 그냥 쓰자 영어. I already give up. I don't like penalty. 아 캐럿. What the 캐럿? 이거 뭐예요? 이것도 먹어요? 캐럿 and fresh confidence. 이거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먹어요? 너무 콩나물 냄새 나는데? 먹을만합니다. 드레싱 있었으면 정말 잘 먹었을 것 같아요. 오, 오. 잠깐만 취소. 오. 뭐야? 어 매워! 매워요 이거! 여기 지금 보이세요? 여기 지금 보라색 저거 매워요 새싹. 딴 건 다 괜찮은데 이거 엄청 매운데요? 아 이거 이 역사적인 순간. 이거 나라... 우리 엄마가 봐야 되는데 이거. 아하 먹을게요. 어우 냄새. 충전됐겠네요. 네, 방종하도록 하겠습니다.